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차승록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신기원 멘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바람에 오늘 특별 게스트로 차승록 멘토를 한번 또 이렇게 모셔보았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기뉴일이 끝나고 굉장히 좋은 장인 것 같은데요. 차승록 멘토님, 인사와 네. 함께 간단한 이야기 좀. 이 바로 앞에 이제 종목 세일즈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남은 시간까지 어떤 종목, 궁금하신 종목분들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상담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황을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000포인트 위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8포인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부각으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조금 조정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세라고 하죠. 기관이 1450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1820억 가량의 매수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약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3598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다는 점.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매도세를 보였지만 쌍끌이 매수세로 인하여 굉장히 큰 지수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조금 상승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제 2050포인트도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이 7조를 돌파한다고 하죠. 굉장히 좋다. 그래서 1.6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0.67%인데 뭐 큰 그림으로 본다면 박스권 하단부에 있습니다. 투자 지표로만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6%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0.59%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는 1.18% 하락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동반 상승 중입니다. 1.4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 SDS와의 합병 소식 그리고 분할 인수 소식에 굉장히 강세를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6% 정도 상승.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만에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3.6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권 자리에서 저평가 구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조정을 받거나 장중 어떤 때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생명은 강보합권 0.49%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종목은 포스코가 아닌가 싶습니다. 6.9%대의 아주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철강산업이 저평가 구간 바닥에서 기고 있었는데 철강 가격대라든지 이제 앞으로 실적의 개선 전망을 조금 비춰보이는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6.9%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미리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을 조금 챙기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한지주는 1.68% 가량 상승 중이고요. 기아차는 0.11%의 강보합 구간, 그리고 SK텔레콤은 0%대의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1.52%로 화학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차승록 멘토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 동향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닥 종목분들은 상당히 수급이 좋은데요. 개인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360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95억 원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관이 356억 원 매도세 보여주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지수 이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코스닥 지수 역시 680포인트 선에서 단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700포인트 선까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예, 700포인트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어느 정도 현재 오늘 시장 700포인트 안착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간 증시 주간 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FOMC 옐런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상승 방향으로 가는지 하락으로 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지금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FDA로부터 램시마 판매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중동시장에 진출 본격적으로 이제 램시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뉴스로 단기 9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오르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10만원 부근대에서 차익 매물이 3번 정도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10만원 강한 저항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역시나 하반기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하겠다. 그런 흐름을 그런 말을 나오면서 현재 0.31%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서 1.04% 33,950원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쭉 꾸준히 들어오는 CJENM 역시 0.64% 정도 78,800원 정도 흐름 좋은데요. CJENM 같은 경우에는 현재 65,000원에서부터 80,000원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CJN에 앞으로 개봉할 영화라든지 앞으로 뭐 드라마라든지 많은 호재가 있으니까 단기 고점까지 85,000원 부근까지도 열려있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로엔까지 한번 박스권에서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공략하는 전략. 박스권 종목들은 박스권 하단부 상단부에서 노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공략을 하는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시황을 조금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이제 상담이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조금 빠르게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두 가지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차승모 멘토와 문현진 멘토가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날려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투자 고지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코라우 홀딩스요. 코라우 홀딩스요?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9,300원에 20%입니다. 9,300원에 20%요? 예.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좋네요. 조금 내려가 버리는데. 아,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최대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혹시 지금 이거 조금 짧게 보시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조금 길게 보시고 들어간 거예요? 좀 길게 보고 들어가죠. 조금 길게요? 예. 지금 그러면은, 길게 보셨다면 목표 수익률도 좀 굉장히 좀 높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한 10,000원 정도 지금 보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 10,000원 정도요? 예, 예. 10,000원 정도를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종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015년 작년 매출이 4,400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매출 기대치가 5,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약 20% 정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1분기 실적이 어땠습니까? 1분기. 지금 1분기 실적은 뭐 따로 이렇게 나온 거는 아직 없지만요. 지금 추정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이제 증권사에서 조금 비교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을 해봤을 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4년마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죠? 보통 이렇게
추정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뭐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이 안 끌어올리고 있어서 그래요. 세력이 끌어올려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이제 버스가 언제 출발하는지만 기대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수익 구간 조금 즐기자. 지금 뭐, 지난 2월 18일에도 약 13%에서 15%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을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다. 조금 올라갈 때는 뭐 하루에 10% 이상씩 꾸준히 급등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 매수 굉장히 잘하셨고요. 지금 바닥권에 8,500원 선 있죠? 네, 8,5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 반등합니다. 네, 반등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1차 목표가를 조금 드려볼게요. 저는 12,000원까지 한번 꾸준히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채웠네요. 예, 12,000원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서 지금 비중이 20%니까요. 한 절반 정도 챙기시고 나머지로 이제 다시 한번 노려보는 15,000원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그럼 좀더 지금 더 사도 될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지금 타이밍에서 하기에는 너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뭐 크게 손실 난 상태가 아니라 약한 5%에서 7% 정도 마이너스 중이신 것 같거든요. 예, 보통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기 제일 좋은 구간대가 한10% 마이너스 중이에요. 마이너스가 한10% 됐을 때는 이제 손실이 약 5%로 줄어드니까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은 하시지 말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7,500원 선까지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7,500원 선이에요. 예. 그러면 그 밑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있겠네, 그죠? 예, 제가 보기엔 근데 8,500원 선을 지키고 반등할 것 같아요. 네, 뚫고 내려가더라도 바로 다시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2,000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 1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뭐 발표된 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뭐 36억 정도로 뭐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지금 1분기가 뭐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은 2분기, 3분기, 4분기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 나니까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 겁이 나서 지금. 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주식하면 안 돼요. 사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전문가지만은 뭐 신이 아니잖아요. 뭐 이제 시청자님도 매매하시는 분이지만 신처럼 내가 사면 바로 올라간다가 아니니까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은 항상 필요합니다.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저 미동엔 신함하고요. 네, 미동엔 심화. 11,400원에 10%요. 11,400원에 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동엔 심화, 우리 시청자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지금 10%가 좀더 사도 될까 하고 목표가. 네. 미동엔 심화라는 종목은 일단은 오늘 그 신성솔라 에너지라든지 뭐 쌍용정보통신이라든지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업종군들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드 배치 여러 가지 테마로 이제 엮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미동엔 심화 이제 매수가가 11,400원이세요. 요 부근대인데요. 요 부근대 동그라미 친 부근대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조금 많이 빠지는 구간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었는데요. 밑에 선을 지지를 한다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을 바로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선을 지지선이라고 하고 위에 선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제 매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게 팁을 한 가지 드리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제가 잡아드린다면 현재 시간 2시 40분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선 11이평선까지 분할로 한5% 정도 잡는 게 이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원 정도 이탈이 된다면 만 원이
저항선이랑 지지선의 중간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중간 가격대에서 잡는 게 오히려 이제 매수 단가가 싸지니까 저항선까지 올라오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5% 정도는 뭐 이번 주 정도 11일 이평선 부근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혹시라도 만 원이 이탈이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분할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매수 단가를 한 10,500원이라든지 10,700원으로 좀 내리는 편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고요. 단계 목표가는 일단 뭐 12,000원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다면 14,000원 부근대까지 한번 노려보고 이때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느냐 약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15,000원, 16,000원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동 NCN에만은 한번 들어올 때 파동이 한번 고점을 보시면 한번 들어올 때 거의 한 20% 넘게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들어올 때 15%, 20% 들어오기 때문에 10% 이상 수익이 난다면 10% 이상 수익이 난다면 절반 이상 챙겨주고 나머지는 13,000원에서 10% 정도 챙겨주고 나머지는 15,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000원에서 네. 네. 시청해서 한번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일단은 뭐 주식은 대응이니까요.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10%면 현재 가격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안 떨어지고 바로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니까요. 지금 이 부근대에서는 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 이제 수목금이 남았으니까 한 3일 정도 떨어진다면 5% 정도 아니면 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총 10%까지 추가 매수를 하고 반등이 들어오면 13,000원 정도 부근대에서 절반 수익 실현한 뒤 나머지 물량은 14,000원, 15,000원 부근대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한국콜마요. 한국콜마요?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0만원이야. 매수가 10만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요. 20%? 네. 지금 매수가까지 왔네요, 그죠? 네. 예, 거의 왔는데요. 매도 시점은 언제쯤 잡으면 될까요, 가지고?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네. 매도를 한번 먼저 꺼내. 네. 12만원까지 갔을 때 그때를 기회를 놓쳐가지고요. 12만원까지 갔는데 놓쳤다고요? 예. 그럼 작년에 사신 거예요? 예.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죠? 예. 지금 일단은,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의 이제 수익 구간이 조금 나올 것 같지만, 12만원까지는 가게가 많이 힘에 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올라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아예 뭐 중기로 봐도 관계없으니까는. 중기로 봐도 관계없으니까요. 네. 일단은 이번에는 만약에 내려가면은 이번처럼 굉장히 오래 기다리면서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이나 뭐 모레장 이번 주 장에 뭐 10만 원 이상 올라오잖아요. 예. 그럼 손절가를 10만 원으로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손절가를 10만 원으로 정해놓고요. 예, 그제 수익이 나면은 뭐 조금 조금씩 챙겨가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고점 자리인 10만 8천 원 선 있죠? 예. 네, 10만 8천 원 선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10만 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0만 8천 원을 못 넘어가면은 그렇죠. 또 빠진다 이거죠. 그렇죠. 다시 빠져서 뭐 8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10만 8천 원 되면 절반 정도 일단 챙기시고 네. 네, 10만 8천 원이면 한 8% 수익이잖아요. 예. 네, 그쯤에서 수익 한번 실현하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10만 8천 원 선 보시고 그 이후에는 11만 5천 원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8천 원 못 올라가면은 네, 거기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매도하고 네, 돌파하면은 11만 5천 원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5천 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조광피역. 네, 조광피역. 52,800원에 20%. 52,800원에 20%. 52,800원에. 네, 52,800원에 20% 조광피역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예. 아버님 이 종목 52,800원이신데요. 네. 혹시 이 종목 언제 사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샀습니다. 이거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 쭉 빠지고 요즘 계속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사봤어요. 예예 오늘 사신 거죠? 예. 자 일단은 조광피역 35,000원 부근대에서 상당히 예. 이제 매집을 이 박스권 친 구간이 이제 매집을 한 기간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 여기 위에서 샀던 개인 투자자들을 물량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뺏기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느 정도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 6개월 정도 매집이 잘 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 현재 구간은 35,000원 부근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가격 52,000원까지 거의 한 15,000원 이상 올랐어요, 지금. 그죠? 예, 예. 그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지금 2평선을 본다면 5일 2평선, 그리고 10일 예. 2평선, 20일 2평선까지 정별로 있으면서 이제 우상향 종목 방향은 잡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 매수가를 상당히 잘 잡고 저점에서 잘 잡아야지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뭐 3만원, 5만원 있는 가격대는 오래오래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52,800원이기 때문에 다소 네. 매수가가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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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여기 11일 2평선 그리고 슈팅이 네. 나오고 나서 여기 11일 2평선을 지지를 하면 올라가는 특징이 있는 종목이에요. 아, 예. 그죠? 자, 그렇다면 조강피역은 단기 세력들의 목표가인 5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예. 조정이 나왔을 때 뭐 5만원이라든지 11일 2평선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 계단식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드린다면 비중 예. 20%는 조금 많고요. 10% 10%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내일이라든지 뭐 내일 모레 55,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예.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한 뒤 조정을 받을 때 10에서 1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한 2,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조정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10에서 한 15% 정도 추가 매수한 뒤 한 2개월 정도 들고 가면서 단기 저점인 목표가 저기 한 6만 원에서 7만 원, 1차 목표가 6만 원. 그죠? 1차 목표가 6만 원 잡고 2차는 7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그래 계속 며칠 오르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조강피역이라는 거는 네. 워낙 밑에서 이제 행보를 많이 했고요. 이제 반발 매수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하세요. 네. 전에 15만 원까지 간 게 그렇게 그만큼 빠져가지고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68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태고 사이언스라는 종목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3,490원이고요.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진단을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뭐 33,400원대라면요. 지금 상승 박스권과 하단 박스권의 지금 중앙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시고 조금 지친 상태가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단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그 중앙부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상승부인 38,000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 흐름만 봐도 그렇고요. 박스권의 특징이 항상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떨어졌을 때 뭐 33,000원 선 밑에부터 32,000원 선까지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박스를 최근 3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간 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상승 추세에 올라갔다. 그러면 상승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보유
의견 드려보고요. 일단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33,400원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39,000원 선까지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로 39,000원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도 잘 증가하고 있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로 뭐 주름 개선 치료제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임상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빵빵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쓰리 바닥이라고 하죠. 3바닥을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올라가는 모습 아무래도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만큼 본전에서 팔지 마시고요. 제가 39,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입니다. 신성 솔라에너지 1,800원에 비중 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솔라에너지 바로 앞에 이제 종목 세이즈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뭐 아쉽게 추천하기 전에 이제 많이 오른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차트적으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대략적인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솔라에너지는 단기 슈팅이 나온 뒤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한 4~5개월 정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여름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만약에 폭발적으로 들어온다면 전고점 뭐 2,000원이라든지 2,200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800원인데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원 부근대면 요 부근대인데요. 오늘 뭐 11시에서 한 12시 정도, 10시에서 12시 정도 요 부근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내일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이제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종목들은 내일이죠. 오늘 장대 윗꼬리를 달고 조금 빠졌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3일이라든지 조금 더 크게 밀린다면 5일 이평선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3일에서 5일 이평선을 지지를 한다면 신규 매수 공략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슈팅이 나온다면 오늘 고점 1950원 부근대까지는 내일 당연히 슈팅이 나오면서 심리적 가격대에 2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조금 더 크게 나온다면 2200원까지 전고점까지 수익률 크게 들고 가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MC넥스. 네. 네, 매수가가 19,600원이고요. MCX 19,600원이고요. 예, 비중이 70%예요. 70%요? 예, 저 5월 13일이가? 13일이가 예. 그때 사고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5월 13일에 사셔서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지금 5월 13일이면 굉장히 매수 타이밍은 좋았죠, 그죠? 예, 그때. 전저점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때 뭐 저거 뭐고 그 1분기 실적이 아직 예. 안 나왔을 때예요. 한 며칠 뒤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실적은 계속 좋다 했는데 그죠. 예, 2만 일단, 원 좀 넘기 그게 샀는데 예. 다시 낮췄어요. 안 그래도 그죠. 낮췄어요. 저 시장님, 제가 보기에 예.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네, 안 그래도 물타기 해갖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좀 시간이 있으세요? 네, 시간은 많아요. 아, 시간 앞으로 쭉쭉 많이 있습니까? 네, 괜찮아요.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예. 아, 기다리실 수 있으시면 저는 이거 일단 홀딩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23,000원까지 이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 저 다시 이거 30% 남은 거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30% 남으신 거 추가 매수를 이제 100% 몰빵하시겠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오늘도 갈락하다가 네. 안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면 이 100% 전부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다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거면요,
13,000원대가 온다면 나머지 30% 부분 추가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23,000원대까지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에요. 굉장히 뭐 각광받는 종목이고 지금 약간의 적자로 돌아서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있으시면은 22,600원 선 있죠? 예, 22,600원 선까지 보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18,000원까지 다시 반등이 온다면은 저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거 23,000원 올라갈 때까지 제가 리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드릴 테니까요. 18,600원 선이 온다면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추가 매수는 13,000원. 13,000원에서 진행하시고요. 18,600원이 오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전략 또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상담을 조금 맞춰보도록 하고요. 일단 네. 마감 시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1%를 돌파했습니다. 2011.72%에서 마감 예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1% 1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고점 자리까지 거의 다 왔다. 정고점 자리인 202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이번엔 좀 강한 상승의 힘 2050포인트 그리고 2100포인트까지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오늘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4190억원의 매도세를 보였지만요. 기관은 1750억원 그리고 외국인도 2142억원의 동반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흐름, 큰 시세를 내는데 기관이 조금 여력 힘을 많이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1.67%가량 크게 올라갔습니다. 한국전력은 0.17%에서 마무리 짓고 있고요. 현대차는 조금 반등의 모습 0.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76%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SK하이닉스 모두 1%에서 4%대의 아주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만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상승 마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지수가 2010포인트 돌파하는데 큰 힘을 보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는 0.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신한지주는 2%, 오늘 포스코가 7%대의 아주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KTNG는 1.18%, 오늘 한 두세 종목 빼고는 모두 상승 흐름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전부 굉장히 기분 좋은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700포인트 돌파하는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그 기간의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 역시 278억원, 외국인 159억원 사면서 양방 매수세로서 700포인트 정도 안착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 쪽에서 325억원 정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코스닥 시장 안착 여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방향성 옐런 의장에 대한 발언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은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오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97,2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 98,200원에 0.2%, 동서 0.6%에 33,800원으로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장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은 장이 아니었나. 정강 후약장이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장인 만큼 이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장은 조금 조심하자 수익 챙기시는 구간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정확한 오늘 지수 마감 현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011포인트에서 마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아주 강한 흐름인 만큼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주 장은 조금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코스닥
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704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0.48% 정도 상승하는 마감이었는데요. 긴 연휴가 끝나고 약간의 변동성장을 예상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거의 본전가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기분 좋은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장이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만 나와서 여러분들께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양시장 모두 특징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부터 살펴본다면 삼성 SDI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6.28%라는 아주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슈는 전기차 테마였습니다. 삼성 SDI 전기차 그 배터리가요, 이제 테슬라에 조금 공급이 되는 것에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삼성 SDI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기차 업종들 그리고 전기차 테마를 달고 있던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SDI 자체가 대장주다 보니까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대장주를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모터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 많이 있다. 그래서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군으로는 녹십자입니다. 오늘 녹십자도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9.57%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를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녹십자 랩셀 자회사죠. 자회사가 오늘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녹십자 랩셀은요, 이달 말에 상장 예정인데요. 상장, 혜태제과와 같이 상장 초반에는 굉장히 큰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녹십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만약에 미리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해놨다면 지금 약 10%가량의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상장주는 모회사의 행방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투자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요,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가 오늘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약 7.73%대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장중 한때에는 17.4%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전기차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테마가 많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전기차 부품주뿐만 아니라요, 충전주입니다. 전기차 충전에 대한 업체, 중국 전기차 충전 업체가 들어온다, 이제 조금 제휴업체를 찾는다라는 소식에 파워로직스가 검토가 되면서 상한가가 올라갔습니다. 뭐 파워로직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데스와 함께 충전기를 개발한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전업체, 그리고 충전이 하게 되면은 전기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관련 업체들도 조금 살펴보신다면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종목, 조금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 다산 네트워크스가 장중 한때는 23%라는 놀라운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마감에는 약 2%대 윗꼬리가 아주 크게 달린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강력한 이슈였습니다. 프랑스 인터넷 장비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참여하겠다라는 이슈였는데요. 4년간 대규모 장비 공급을 하겠다. 그것은 바로 2,1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장중 마감도 조금 흘러내린 이유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노린 세력들의 물량이 아닌가. 그러면은 세력들이 만약에 다 빠져나갔다면 주가는 결국에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 내일이나 이번 주 장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슈팅 구간에서는 수익을 꼭 챙기시고 슈팅이 나오질 않는다면은 조금 밑으로 한번 지켜보자. 빠질 때는 손절 라인 정확하게 지켜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두 가지 각 시장당 두 가지 한번씩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특징주가 아니라 이슈를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로는 제가 2분기 매출 성장 본격화가 된다라는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은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는 경향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말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신감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분기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실적 추정치를 낼 수 있는 기업이 227개인데요. 그게 약 7% 정도의 매출이 전부 다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27개 중에 약 80%에 해당하는 181개의 회사는요,
회사 성장 매출액이 전부 다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제가 코스피가 2050% 2050포인트 2100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대장주로서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니까 이제 카카오도 기대감이 굉장히 상승하고 로엠 매출도 이제 다 자회사로 연결 매출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카카오 매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바닥권에서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6.8%의 매출 신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이제 수출업체들 수출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 환율과 관련해서 수출 단기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이제 앞으로 매출이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이지만 아직 저가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좀 이슈 들고 와봤고요. 그중에서 제일 놀라운 성장률을 보인 게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매출 성장률이 55.6%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바닥권에서 있거나 뭐 급락을 했거나 한 모든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중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면 5%가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굳이 좀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또 다시 계속해서 빠르게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아직 전화번호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고지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NC 소프트를 23만원에 30% 구입했는데요. 네. 이걸, 목표가를 얼마 정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아, 목표가. 자, 그러면 이 종목, 우리 어머님, 단기로 접근하신 거예요? 장기로 접근하신 겁니까? 단기보다는 한 중기 정도 가도 되는데요. 중장기 쪽으로 이제 들고 가실 수 있으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NC 소프트 우리 어머님 가격대가 23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소폭 수익 중이세요. 예. 오늘 보니까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 업종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올 준비된 테마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 대신에 이제 NC 소프트는 가격대가 23만 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뭐 1,000원, 2,000원 종목들보다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대형주.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형주 가격이 높고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 지금 매수 단가는 나쁘지 않고 좋으세요. 23만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매수를 상당히 잘한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구간대에서 다시 매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매수가까지 다시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좋은데 지금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신다면 기관 쪽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5월 31일부터 5월 24일부터 기간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어느 정도 이제 팔고는 있지만 외국인까지 매수세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 종목은 전고점까지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이 종목 코스피 이 종목이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3개월 분기별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27만 7천 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1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간대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이제 조금 크게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30만 원이 이제 심리적 가격대인데요.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뜻은 이제 NC 소프트가 30만 원을 간다면 30만 원 부근대에서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30만 원에서 팔려고 했을 때 위에서 큰 세력이 물량을 먼저 내놓는다면 우리 이제 어머님 물량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28만 5천 원 위로 올라가면 1차 수익 챙기시는 구간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이 구간대에서 15%에서 한 20%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목표가 30만 원이면 이제 그 부근대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한 30만 원 부근대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조정 받을 때 추가 매수까지 더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8만 5천 원 부근대에서 15%에서 한 20%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이 종목이 만약에 조정을 안 준다면 32만 원까지 들고 가고 조정을 준다면 팔았던 만큼 추가 매수해서 수익 극대화 노리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절반에서 한 20% 정도 현금으로 돌려놓고요. 다시 올라올 때 판 만큼 다시 사서 들고 가는 전략.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네, SK 머티리얼즈고요. SK 머티리얼즈요? 네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1만 8천 원에 10%예요. 11만 8천 원에 10%요? 네네. 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이게, 변동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아,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요. 좀 오르는 것 같다가 어느새 보면 예. 오늘 특별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이제 주식을 표현할 때 파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제 파도도 일정하게 이렇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오잖아요. 아, 그러긴 한데 다른 종목보다도 유별나게 이게 하루 사이에도 엄청 등락폭이 많이 커서. 아,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도 하루에 막 20%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2%, 3% 이렇게 움직이긴 해도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제가 문제를 뭔가 한번 살펴보니까 파도 제일 윗자리에 올라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지면 겁나고 조금 떨어지면 겁나고 하는데 윗자리다 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 타이밍이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니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을 때 네, 예. 최고가가 14만 4천인가 그렇더라고요. 14만 원이요? 네. 예, 최고가가 14만 원이긴 한데 최저가도 보셨어요? 7만 얼마로 나왔던데요? 아니죠. 이제 1년 최저가인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 최저가가 2만 8천 원이에요. 그럼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사신 거 조금 오시나요? 그죠. 그래서 약간 높은 구간에서 산다면, 조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요, 올라가 있는 구간이기만큼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진 구간이거든요. 지금 시청자님도 만약에 12만 원 사셨는데 13만 원이 되면은 팔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12만 원인데 11만에 사신 분들은 어떨까요? 팔고 싶겠죠. 그리고 네. 2만 원에 사신 분들은 더 팔고 싶을 구간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가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니까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방금 제가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2분기 추정 실적만 55%가 성장을 한다고 해요. 네, 그 말도 들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상승의 힘은 있다. 그런데 만약 14만 원까지 올라갈 힘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4만 원까지는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12만 8천 원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만 8천 원요? 네, 12만 8천 원요. 대신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도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 수도 있고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10만 5천 원까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일단 매수하셨던 만큼 손절을 하지 마시고 12만 8천 원까지 그냥 꾸준히 들고 가보신다면은 다시 올라올 종목이니까 너무 이렇게 심란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기관도 많이 사들이고 있는 만큼 반등 굉장히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네, 큰 종목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5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빠지면 네, 10만 5천 원 부근에선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도를 하면 일단 손해를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10만 5천 원이 된다면 추가 매수 의견 한번 드려보고요. 그때 매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때 보고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밑에서 할지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이게 10만 5천 원 밑으로도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때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럼 그때 저희가 보고 이게 더 빠질 건지 아닌 건지 저희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그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때? 아, 예,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진단해 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아,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영화금속이요. 네, 영화금속. 예. 자, 매수가랑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2,800원이고요. 네. 20%요. 네, 2,800원에 20%. 자, 우리 어머님 그 신공항 관련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샀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신공항이 이제 6월 달에 발표 입지 선지가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네. 가독도가 될 것 같습니까? 미량이 될 것 같습니까? 아, 그거 잘 모르죠. 자, 모르죠. 근데 일단 네. 주가는 그 이제 신공항 관련 종목들은 가독도 네. 쪽 종목들이랑 미량 종목들이랑 좀 나눠져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신공항 이슈로서 이제 신공항 가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미량의 기업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동시적으로 올라왔지만 이제 6월달에 어느 정도 두각이 드러난다면 가덕도냐 미량이냐 종목에 따라 이제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빠르게 한번 영화금속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금속은 현재 경고 종목인데요. 6월 13일 날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3일 정도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해제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3,000원 조금 더 간다면 뭐 3,200원 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금 뭐 굳이 손절을 안 한다 하더라도 한 2,400원대 정도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없다면 정리하시고 떨어졌을 때 10% 정도 추가 매수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2,400원까지 떨어지겠어요? 네,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안 떨어지면 홀딩하십시오. 아, 예. 네. 멘토님. 예예. 그러면은 가면은 3,000원 하고 3,200원까지 가겠습니까? 3,000원에서 돌파하면 3,200원 사이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챙기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한번 마쳐보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멘토였죠? 차승무 멘토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네. 차승무 멘토님이 네. 주식 챔피언에도 출연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주시고 오늘 차승무 멘토님 수고하신 만큼 다음번에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시키 여보세요. 문현진이었고요. 차승무 멘토였습니다. 다음 내일도 또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